고3 고2 응용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3 2등급, 고2 2등급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고3 지문의 주제는 기술이 학교라는 집단에 영향 끼친 것이 거의 없다. 예, 그 내용 그거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한쪽에는 기술,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자, 반대쪽에서는 학교, 집단, 인사이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 말했죠, 그죠?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의 프레젠트 말했습니다. 자, 학교는 기술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 how we think about education development. 자, 결국 교육이죠.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기술이 결국 학교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첫 번째부터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more often than not. 자주 우리는 학교 바깥에서, 아웃사이드 나오고 있죠. 학교 바깥에서는 학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기술이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자유 같은 것들을 주는데, 그것들이 빌딩, 학교로 들어오기만 하면, into, 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 능력이라든지 자유 같은 것들을 박탈당하게 되는, 자,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the system schooling that most of the products.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스템이 있는데요, 학교 시스템은 do not work well with, 뭐뭐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봅시다. The messier, less linear, more self-organized ways we can learn, create and connect on the internet. 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배우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시킬 수 있는 많은 복잡한, 자, messier, less linear, 똑같은 뜻입니다. 더 복잡하고 더 자신 스스로 조직되는 어떤 방법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술이 일단은 이런 복잡한 기술인데 이것들이 학교랑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더 시스템, 학교의 시스템입니다. 학교의 시스템은 부지부식 간에 marginalized digital technologies and schools, 학교에서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소외시키냐면요, 기술들을 랩이라든지 라이브리, 연구소라든지 뭐 도서관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학생들의 손에 있다 그러면 단지 파편적인 그리고 아주 편협한 목적을 쓰겠습니다. 텍스트를 읽는다든지요, 아니면은 뭐 서류를 읽는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만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쭉 나왔으면은 다 마지막 결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학교라는 기관에서의 학습 도구로서 쓰이지 않는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개인적인 어떤 학습 도구는 가능하지만,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번부터 한번 그러면 문법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부분은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일단 having spent가 나왔는데요. 2등급 정도면 이건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학생들한테 동사가 지금 having spent인데요. having spent 같은 게 동사가 아니죠. 이제 조동사로 분리되는 뭐 동명사라든지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having spent가 아니라 have spent라는 현재완료형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부분은 이제 문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a few랑 few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a few랑 few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여기서는 few라는 게 few라고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a few라고 해서 긍정적인 게 맞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바깥에서 있던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상 집단으로서, 학교에서 기관으로서는 학습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 봐야 되기 때문에 few라는 부정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는지. 그래서 여기서 a few가 아니라 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이제 having spent, have spent, 이건 2등급 같은 경우 충분히 다 잡을 수 있고요. 단지 이제 3등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 구조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항상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패턴, 주어동사, 접주동,
분마 없죠. 접주동, 콤마, 주어동사. 그리고 접주동이 바뀌는 형태 VING, 분사구문이죠. 요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주고 숙지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평가안에서 굉장히 자주 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A few, 이제 few라는 부정적인 언어, 실제 not이 아니죠. not이 아니지만 few라는 그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 그래서 3등급 미만 같은 경우에 few도 있고,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without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으로 좀 쓰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만약 few로 썼을 때 few랑 뒤에 not이 붙어가지고 이중 부정이 또 구조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정 돼가지고 사실상 personal warning to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 그런 의미도 좀 붙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고의 응용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고의 응용 문제는 자, 내용 자체는 자, 사회적 변화는 내 자신한테 달려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보면요, 바로 읽겠습니다. Post that was bad. If it is to be, it is up to be. 자, 여기서 비동사는 exist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t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상황이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자, 앞에 있는 상황이라는 건 객관적 상황이겠죠.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나라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봅시다. 뒷부분 보니까 my outside world가 나와있죠. 자, outside world가 바로 나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 이제 바깥의 상황들, 그런 것들은 begin with my inside world, 나의 어떤 내부적인 세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계속 그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macro economic change,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microcosmic level, 소우주적인 레벨, 곧 뭐죠? That's you and me, 너와 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그것들을 추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그런 얘기 나오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요, collectively, social, society, individuals must band together and say with one voice. 자, 못 참겠다. We are mad as hell. 우리 좀 못 참겠다. We are gonna take anymore. 그래서 이런 일들, 뭡니까? 사회적인 변화겠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은 take the reins of change.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어떤 변화의 추동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어떤 추동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 같은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Iron Resolve, 굳은 결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변화를 선도해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능동, 수동, 함께 쓰이는 동사 읽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뭐 with 같은 경우죠.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자, read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뭐 sell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는 그냥 수동적인 의미이지만 뭐뭐처럼 읽혀진다, 쓰여진다는 의미지만 능동을 씁니다. 저기서 that was read인데요. 전문장 자체가 그냥 쓰여진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was read로 돼 있는데요. 요거를 read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자, 이런 것도 사실 예문들이 좀 이제 학생들 3등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예문을 가지고 좀 평가해보고 있는데요. 뭐, the speech reads well. 아, 그 연설이 참 잘 쓰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요. 또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sell 같은 거. sell도 그렇죠. 아니, 뭐 팔린다는 뜻인데, 이거 보면 it sells like hot cake. 날개 붙인 듯이 팔린다 했을 때 그냥 it sells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능동과 수동이 같이 쓰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를 뭐 1달러 샀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sell이 it is sold 그렇게 쓰이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자, 능동 쓴다는 거. 그것 좀 학생들한테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4번 문제는 자, and라는 병렬 구조 and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병렬 구조 문제인데요. 자, and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한테 이제 뭐 삼각형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and 다음으로 and 앞에 부분에 지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도 to take랑 뒤에 부분에 to read가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냥 one person must be, one person needs 이렇게 연결되는 건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한다, 이걸 만약 그대로 해석한다면 변화의 어떤 고삐를 잡아야만 한다, 잡을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변화의 선도에 쓴다. 그냥 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둘 다 효과적인 어떤 변화의 선도에 서야 한다. 서야 하는 의지가 있고 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투테이크랑 연결되는 자,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드를 자, 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리드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3등급 미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울을 그려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드라든지 버시라든지 뭐 오아가 나오게 되면 자, 앞에도 구, 뒤에도 구, 앞에가 절, 뒤에가 절, 앞에가 단어, 뒤에가 단어. 자, 앞에가 준동사, 뭐 투부정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뒤에가 아닌지면 앞에가 아닌지면 뒤에가 아닌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맞춰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having spent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는 동사가 올 자리이므로 having spent가 아니라 have spen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few라는 의미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를 생략하고 few를 주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없다 이런 식에서 되겠죠. 거의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was read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팔린다, 읽힌다 했을 때 was를 생략하고 능동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병렬 구조입니다. 앞에 부분에 to take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read가 아니라 rea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와 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5 중에 2 정도 볼 거고요. 하지만 이제 준동사와 동사 구별하는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중에 3.5 체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 few하고 few 상당히 이게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툴 중에 하나입니다. few나 a few 같은 것들. 그래서 빈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이 항목에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was read bad.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고2 레벨을 했을 때는 자, 수동태 물어보는 문제 뭐 중간 정도 빈도 나올 수 있고요. 난이도 2.5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병렬 구조 문제 상당히 빈도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고요. 단지 여기에서는 좀 난이도는 낮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